사이다. 이 친구는 콜라 사이다예요. 얘네 콜라 사이다. 야, 얘네들이랑 사진 어떻게 찍어? 반가워요. 진짜 팬이거든요. 네, 제가 저희 반려견 혜님이를 이제 키우기 전에 영상을 진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팬이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타 방송국에서 보니까 출연하셔가지고 뭐 훈련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때 한창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이 훈련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가수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훈련사가 되겠다 막 이런 말을 좀 하고 다녔었죠. 하지 마세요. 왜요?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햇님이는 무슨 종의 강아지입니까? 네, 말티즈인데 말티즈. 정말 말을 잘 듣고 가끔 보면 그냥 사람 같아요. 자,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강아지들, 얘들아. 아, 강아지들. 귀여워. 아이고. 아니, 강아지 너무 여기가 천국이지 않나 싶어요. 요 강아지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요 강아지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일단은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네. 너무 개한테만 꽂혀 있어가지고. 아니요, 저도 미안합니다. 이제 강아지 보면 강아지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동물권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나연 활동가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너무 귀여운데 혹시 다 선생님의 강아지신가요? 이 친구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구조를 해서 여기서 보호를 하면서 이제 가족을 찾아주려고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이 친구들은 어디서 구조를 했습니까? 이 친구들은 공장에서 이제 구조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공장에서? 네. 강아지 공장인가요? 뭐 이제 어떤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네. 곳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공장? 네. 얘네는 한 배에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얘네는 좀 친척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조금씩 달라요. 털이 좀 특별하기도 네. 하고요. 사이즈도 좀 다르고. 요 둘이 다 비슷해.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받은 제보 영상. 제보 영상. 왜? 이게 뭐야? 우와, 이렇게. 어이구야. 아니, 이게. 얘네들이네, 다. 여기가 이제 공장 안에서 애들이 다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애기도 있어. 여기 뛰어다니던 애가 이제 커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가 많이 있죠? 사실은 아저씨가 옛날에 네 마리 강아지를 구조를 한 거예요, 유기견들을. 근데 이제 중성화 수술을 안 해서 근친교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로 수정이 됐었는데 애들을 너무 막 학대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제 네, 되게 그냥 좀 사랑했고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좀 무지했던 거죠, 이런 의료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병이? 강아지 고런 장염. 그게 있었었고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갔었을 때는 이제 공장에 좀 어린 새끼들 사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아,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되게 좀 사람이 좀 무서워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럼 거기 아직도 네. 한 있어요 아직? 60마리? 50마리가 있네요? 거기 지금 한 50마리 정도 강아지 있어요. 어, 어떡해. 아기들을 다 입양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한두 마리씩 데리고 온 다음에 또 입양을 보내기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예요. 예, 집 찾아가야 될 텐데 얘네. 이름은 사실 좀 짓는 것부터가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네. 이제 보통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갔는데 얘네들은 이름이 있어요? 얘네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얘네들 이름을 저희가 사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어주면 너무 좋은데 주제를 정해서 이제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은 이제 뭐 순무, 네. 뭐 비트, 네. 우엉이 막 이런 식으로 우엉이. 네, 우엉이가 저 친구예요. 네. 아이고야. 아 얘가 우엉이에요? 제가 네. 우엉이에요? 어, 네, 우엉 같이 생긴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름은 지어져 있고. 네. 근데 아직 이름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와. 와. 아 진짜 얘기다. 와. 와 이게 한 15일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구들은 다 이제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 아. 장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장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이 개 이름도 진짜 어려운데 이거 지어주는 것도. 안 하는 얘는... 주제가 있을까요? 어? 어? 연예인 이름으로. 주제요? 연예인 이름 안 해봤어. 아니 그 이제 자랑 이름 갖다가. 야 강호동, 야 강호동,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수근, 야 이수근, 그래, 그건 좀 아닌데. 아 누미네, 누미. 참돔. 참돔. 야, 4대 돔인데 우리나라 돔 중에 돔아 괜찮은 것 같은데 참돔. 놀래미 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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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생선 중에 생선이 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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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은데 볼락 나 볼락이야. 진짜 야채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구나.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한계를 네. 맞이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해, 달, 별. 얘들은 해, 달, 별. 어, 해, 달, 별? 어, 괜찮네요. 세 마리다. 아유, 해, 달, 별. 아유, 순하네. 100% 입양 간다. 아유, 순하네. 관상 보니까 너네들 가겠다. 관상 있어요, 걔들도. 걔들도. 걔들은 관상 보니까 떠날 것 같아. 좋은 데로 가라. 내가 낚시 좋아하니까 물고기 이름으로 지어줘도 되잖아요. 되죠. 저 친구들 멸치? 여기 친구들 중에서도 좀 작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지만 강하게. 작지만 강한 거. 작지만 강하다. 작지만 힘 제일 센. 작지만 힘 제일 센 거. 샤크. 샤크. 샤크 좋다, 샤크. 샤크. 오, 좋다. 샤크. 샤크. 그래. 샤크다. 어, 샤크 좋다. 샤크. 넌 샤크야. 야, 이 샤크 대박이다, 진짜. 마린. 마린. 형님, 마린? 마린. 마린, 오케이. 마린. 투나, 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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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 돌핀 좋다. 돌핀. 돌핀 좋다. 돌핀. 형님, 초비 어때, 초비? 초비. 엔초비, 초비. 엔초비. 초비. 아, 좋다. 자, 얘네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네. 입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입양해 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어떡해. 샤크가, 예. 샤크가 주인공이네. 오, 얘 진짜 좋구나. 아, 백상어. 오. 백상어. 어이구. 샤크. 야, 어울린다, 샤크. 어이, 얼굴이. 예. 어, 얼굴이 어울려. 어, 얼굴이 어울려. 형님이 자꾸 조이님 얼굴 자르고 찍고 있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잘러. 형님이. 아, 오늘은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마린, 아, 어떡해, 너무 조그매. 마린. 마린이에요. 마린. 마린. 마린 잘 보이게 줄게. 화이트 마린, 블루 마린. 오케이, 마린 됐어. 다음에. 이만 가야지. 버려지거나 구조해야 되는 수와 입양하는 수가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그럼 너무 좋죠. 입소 후 한 달 안에 다 입양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예,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한 13만 마리 정도 이제 애들이 버려지고 반 이상 죽게 되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기존에 살리기 위해서 구조를 하자. 근데 이제 새로운 생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던 아이들의 삶을 박탈하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저 그거 해도 돼요? 스타 라이브? 네, 네. 이야! 너무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엽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 라이브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몇 명 정도? 4.2만. 진짜요? 네. 사이다. 이 친구 콜라 사이다예요. 얘네 콜라 사이다. 그리고 아 너무 귀여워. 아무도 없는 깜깜한 안개 속에 갇혀 남겨진 듯한 거울 속에 널 마주할 때 참아내는 연습뿐인 하루가 또 지나가고 눈물도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을 때 내가 널 과감해질게 혼자라고 느낄 때 그 어떤 어둠이 우릴 삼켜도 감싸줄게 내 그 자리에 서서 너 외롭지 않게 우후후 여기서 울어도 돼 다음 또 훌륭한 분 모셔봐야겠죠? 네. 얼굴도 마음도 너무 아름다운 레드벨벳 조이! 레드벨벳 조이!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우리 개훌륭을 통해서 별명이 생겼잖아요. 어떤? 천사 조이. 천사 조이. 아, 지금 그냥 붙이신 거 같아요. 아, 근데 진짜예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진짜 그 효과가 엄청났던 게 방송 네. 이후에 조이의 기적이라고. 조이의 기적. 아, 맞는 거 같아요. 사실은 뭐 이게 부일감입니다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니까 하니까 할게요. 해보시죠. 사실 해보시죠. 사실 저 다음 제 제자. 네네. 제 밑에, 아니, 제자가 아니고 후배 제자 조이 씨를 엄청 밀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얘가 온 거야. 아주 깜짝 놀랐어 나는. 별 일이네. 저도 강영욱 씨 보고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선배님도 계셨던 거네요. 아 그래요? 어 진짜 사실이라고 지금. 조이 씨는 처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네. 어떠세요? 아 근데 그때 촬영했을 때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36회 방송이 됐던 우리 대리니들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수정이 됐었는데 여보세요? 나 이거 장면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이름은 사실 좀 짓는 것부터가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네. 이제 장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 이때 이제 나왔군요. 네, 바로 했어요 여기서. 제가 그 강아지를 이제 그 입양을 시켜주는데 강아지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뭐 볼락이. 볼락. 맞아요. 샤크. 샤크 있었잖아요. 샤크. 그 이상아 씨가 그 입양해 가지고 한 게 찌개. 응. 그 내가 부대찌개, 김치찌개 다 할 수 있다고 찌개를 줬는데 그거 찌개 엎어가지고 다른 이름을 했어요. 리아로 바꿨어요. 아 리아로. 집에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찌개. 찌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이 꼬물이들의 파트너 바로 우리의 천사 조이 씨입니다. 어울려요. 네. 아 이번에도 따뜻한 케어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네. 자신 있나요? 사실 3개월이면은 이제 주변에 모든 게 다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과연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얘는 똥꼬불라라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얘네가 공장견 애기들. 그때는 공장에 있었고. 애기들이어서 촬영 못했던 애들. 아 그땐 더
더 조금 했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눈도 안 떴었구나. 네, 네. 와. 지난 방송에 나왔던 게린이들은 조이의 기적으로 모두 입양에 성공했는데요. 아쉽게도 너무 어려 소개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가족을 만나길 희망해봅니다. 예, 자주해요. 가지. 가지. 누가 동굴에서 좀 있던 애예요? 애기 밖에서 애기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밖에서 태어난 애가 저기 능이랑 팽이 두 마리이고요. 여기 두 마리? 오늘은 새로운 사연의 두 친구도 소개하려 합니다. 개들을 조금 마을에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네 개들이 이제 마을을 떠돌면서 생활을 하다가 새끼를 어디 굴 같은 걸 땅굴을 파가지고 애들 낳은 거죠. 능이? 능이. 팽이. 팽. 오늘도 저기 조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 이상 쓰셨어. 많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우리 조인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 또 앉았어. 아이고 잘했어. 다 입양 가겠다. 어이. 응? 앙웅이래. 같이 먹고 싶어. 같이 몰래 먹어. 같이 몰래 먹어. 앉아. 앉아. 옳지. 오, 앉았어. 아이고, 잼잼이. 호기심 충만한 네 마리의 귀여운 악동들. 조이 씨, 괜찮겠어요? 이거 뒤에 잠깐만 숨겨볼게요. 네. 능이 앉아. 일로 와. 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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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이. 안녕. 아이고 내가 손이 네 개가 아니었어. 어, 좋아요, 지금. 잠깐만. 어, 좋아요, 지금. 잠깐만. 너무 귀엽다, 너. 나간다. 나간 게? 아니. 융아. 알았어. 야, 얘네들이랑 사진 어떻게 찍어? 잘하고 있어, 너. 너 아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앉아. 얘들아. 나 새로, 네, 알겠어요. 얘들아, 너네 좋은 집에 가야지. 어? 앉아. 앉아. 조이씨, 여기 한번 볼게요. 조인이 여기 볼게요. 네. 엄마. 조인이. 조인이야. 조인이야. 아니야. 거기. 아, 조인이 여기 볼게요. 네. 겁이 많아. 잘 나왔나? 알았어요. 몇 개? 표지 모델 천사 조이 씨가 이렇게 보이네요.